설명을 해줍니다. 이름 쉽잖아, 그지? 고리조 이승이 볼팟, 다른 나로 인축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람객들과 불편한 다리로 1시간 이상 돌아다니며 안내와 해설을 해주는 김학수 씨. 힘들어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리가 이제 이랬고요. 다치고 해서 당분간을 못 나갔었어요. 집에 앉아 있으면 자꾸 좀이 쑤신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고 또 안 나가면은 봉사처에서 왜 안 나오느냐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또 보고도 싶고 안 나가면은. 자이든 타이든 봉사는 내 운명인 김학수 씨. 이번엔 전통 방식대로 인쇄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건 목판이라고 하는 나무를 깎아서 글자를 뒤집어 새겨놓은 거예요. 먼저 먹을 골고루 목판에 묻힌 뒤 솔로 살살 쓸어주고 한지로 잘 덮은 후 위아래로 슬슬 문질러주면 이렇게 글자가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아이들 마음과 기억에 오래 새겨둘 멋진 체험이 되겠죠? 항상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해보니까. 문제도 신기하고요. 글자가 조금씩 나오면서요. 느낌이 좋아요. 누나 또한 체험을 해봅니다. 누이답게 훨씬 더 선명히 찍혀 나왔죠? 잘 됐네. 옛날에 이게 우리 선조들이 글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찍어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를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고 참 힘이 들었겠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지, 애들이. 또 재미있어 해요, 애들이 하는 걸. 아이들의 산 교육장이 되기에 봉사의 보람을 더욱 얻을 수 있습니다. 고 인쇄 박물관이 있는 이곳 흥덕사터에 김학수 씨가 누군가와 반가운 회우를 합니다. 아이고, 영사 됐네요. 이 사람은 바로 김학수 씨의 오래된 제자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애들은 애들은 뭐 지금 다 서울가 있으니까. 33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김학수 씨. 남달리 유창한 해설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불편한 몸이지만 오랜만에 만난 제자와 이곳 흥덕사터를 차근차근 둘러보는 김학수 씨.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곳의 역사와 우리 옛 불교 문화에 대한 설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인 만큼 교실이 아닌 사회에서 만난 제자에게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 애쓰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죠. 또 내가 여기 또 오랫동안 또 문담아 있고 또 해설하고 하니까 내가 많은 긴 뭐 머리에 뭐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친구보단 조금 더 많이 알 거 아니야? 예, 항상 태워야지요. 하는 거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지. 은퇴 후에도 끝없이 가르침을 주며 봉사하는 삶에서 제자는 학창 시절보다 더 큰 존경심을 갖습니다. 편하게 이제 쉬시고 이제 관광 가시고 이제 하실 적이신데 그런 거 다 마다하시고 이렇게 이제 봉사를 또 하셔가지고 제 2의 인생을 이제 사시는데 선생님의 가진 마음은 모든 거를 좀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존경을 합니다. 만나면은 여기 전화 드릴게요. 그냥 그러고 놀러와. 예. 내가 예. 막걸리 사줄게. 놀러와. 예. 예. 어? 예. 놀러왔습니다. 예. 인생 2막을 봉사활동으로 아름답게 걸어가는 스승. 어떤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를 제자에게 또다시 깨우쳐줍니다. 잠시 틈을 내 집으로 돌아온 김학수 씨.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위한 보충공부를 하기 위함이라는데요. 봉사를 하다 보면 점점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든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가르쳐 준 다음에 떳떳하고 기분 좋고 어? 그래서 항상 미진한 게 한 것은 또 찾고 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봉사할 곳 그 앞에 서야 떳떳하지. 제가 모르면 불안하고 그래요. 어? 불안하고. 그래서 이왕 봉사하는 거 그래서 무슨 봉사가 돼. 응? 내가 확실히 알고 떳떳하게 이렇게 서서 나한테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해? 이제 해줘야지. 여보세요.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급히 받는 김학수 씨. 어, 글쎄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가만히 있어요. 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요. 아, 16일이라고 했습니까? 아, 16일은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네요. 어, 그날 복지회관에 강의가 2시간 있어서 다른 날로 이게 시간을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가서 봉사해 드릴 테니까. 아, 스케줄이 월요일서부터 공휴일까지 계속 오전 오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내기가 그렇게 쉽질 않아요. 상당히 바빠요. 그래서. 그럼 대체 봉사활동은 얼마나 많은 걸 하고 계세요? 하루에 4시간씩 평균 잡아도 1년이면 1000시간이 안 될까요? 그 뭐 많은 건 아닙니다.